자네는 지금까지 수많은 걸 파괴했어. 그렇다면은 자네가 이루어낸 것은 무엇인가? 단 한 가지라도 있는가? 물론 없겠지. 어떻게 되나 보자고. 현아, 그건 중력관이구나. 박사님께 드려. 받으세요, 박사님. 현이도 반가워하네요. 그렇죠? 아, 좋아, 현아. 모니터를 설치해보자. 아빠 통신을 해야 되겠어. 우리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아빠는 박사님이 여긴 절대 없을 거라 하셨죠? 그래서 무너질 것 같아요. 우리가 저기서 어떻게 나온 거죠? 기억나는 건 불임 박사가 떨어지고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고 보르티코트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견이가 날 구하고 있더군요.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바예요. 계속 통신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박사님이 무사하다고 알려야겠어요. 오세요. 아가, 나와다오. 아빠! 알릭스, 거기 어디냐? 오, 세상에, 알릭스. 도시는 벗어난 거지? 아직은 아니에요. 뭐라고? 근데 아빠 박사님을 찾았어요. 고든을 찾았다고? 그럴 리가. 그보다는 너희들 지금 당장 거기서 나와야 해! 요새가 언제 폭발할지 몰라! 야, 안 됐지만 폭발은 기정사실일세. 여기 원격 센서에 의하면 프로세스가 암흑에너지 방사를 향해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폭발 영향권 내에 있으면 에너지 작용의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 효과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야. 세포로 이루어진 물질에 대한 파괴는 상상도 못해. 그만해! 아빠? 아, 일라이, 미안하네. 하지만 그렇게까지 경고할 필요가 있겠나? 알릭스는 이제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났어. 사실 여기 아직 요새예요. 뭐라고? 오, 저런. 하지만 시간이 정말로 없어. 코어가 붕괴 일보 직전일세. 글쎄, 먼저 코어로 직접 개입을 해서 반응을 지연시키지 않는다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걸세. 그러니까 들어가라고요? 그래, 코어로 말이네. 하지만 너무 위험한 발상이야. 통제실이 온통 방사선으로 뒤덮일 테니 말이야. 박사님은 특수복을 입으셨군요.
그러면 요새로 진입하는 방법만 알아내면 아마도 우리가... 알릭스, 안 돼! 하지만 아빠! 자네가 알아듣게 얘기 좀 해봐. 미안하네, 일라이. 달리 방법이 없어. 더 많은 시민을 대피시키는 효과도 있을 거야.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래, 알릭스. 그래, 그래. 이것만 지켜줘. 너무 위험한 일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렴. 약속할게요. 사랑해요. 난 널 사랑한단다. 널 위해 기도하라. 걱정 마세요. 곧 갈게요. 걱정 마세요. 사장자리에서 요새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보자. 변아, 좀 도와줄래? 고마워. 이렇게 하자. 이거 챙겨서 이 문은 반대쪽에서 만나는 거야. 어우, 까마득하다. 이제 얌전히 좀 있어. 건너갈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우리가 저기로 돌아가야 한다니 믿기지가 않아요.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니에요. 견아? 어떠니? 좋은 생각 있어? 됐어, 견아. 그건 도움이 안 돼. 여기 건널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뭘까요? 그럼 이런... 견아? 견아, 어디 가니?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뭐니? 견아, 너 지금... 아무래도 견해를 선정하다니... 조심해! 변아, 큰일 날 뻔했잖아. 갑자기 왜 그래, 어? 이게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네. 뭐라고? 잠깐만. 어, 안 돼. 농담했지? 그렇지? 그럼, 아, 박사님. 달리 좋은 생각이 없으시면 견인은 로봇이니 계산도 했겠죠. 너 계산이 맞지? 네. 넌 여길 빠져나가. 죽을 힘을 다해야 한다. 알았지? 가서 아빠를 찾아. 금방 따라갈 때 걱정 마. 그래. 보고 싶을 거야. 내 걱정은 하지 마. 금방 다시 볼 수 있을 거야. 박사님, 좋아, 견아. 해보자. 딴 생각 들기 전에. 좋아. 조심하고 꽉 잡아요. 와. 휴. 정말 잘 던졌어. 이제 가, 어서. 별일 없을 거야. 그냥 이런. 이번엔 뭐야? 와.
꽉 잡아요. 전류를 약간 편이게 우리 편이 되는 거죠. 작동시키더니 잡고 있어요. 됐어. 상당히 불안정하긴 하지만 먹구물을 제거하기 충분 스톡. 이제 놓으세요. 이제 지나갈 수 있겠네요. 가요! 탈진대를 찾아와라.
아수라장이에요. 여보, 여긴 정말 있을 곳이 못 돼요. 감지되었다.